중등부 1학년 과학 분자 운동. 어저께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 뭐예요? 증발, 그지? 확산 봤어요. 분자 운동의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발과 확산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그거의 증거가 뭐라고? 증발과 확산이 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학생이 몇 개를 풀어놨어요. 자, 다음 중 분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지금 7번까지는 풀어놨다고요? 그럼 빠르게 답만 맞춰볼게요.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자의 모양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지 않아요. 분자는 물질 고유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분자의 모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자, 유제 볼게요. 분자랑 분자 모형인데요. 옳은 것은 고르래요. 물 분자가 쪼개지면 그저 성질을 잃죠? 그죠? 설탕이 물에 녹아도 설탕 분자는 그대로 존재해요. 물과 수증기는 같은 분자 모형으로 나타내고 물과 식용유는 다른 물질이니까 다른 걸로 하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자저울 위에 거름종이 깐 패트리 접시 올려놓고 아세톤을 10방울 떨어뜨려요. 다 날아가겠죠? 그죠? 할머니도 아는 거지요. 그죠? 답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실험하면 증발이 더잘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그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실험하면 온도가 높을 때보다 아세톤의 증발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증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옳은 것을 골라래요. 자, 분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증거가 되는 건 증발과 뭐예요? 확산이었죠. 분자 운동.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헬륨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죠? 가벼워서 그래요. 그지? 공기랑 뭐예요? 헬륨이랑 그죠? 헬륨이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세톤 바르면 사라지는 게 뭐죠? 증발이죠? 증발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죠? 컵에 있는 물이 줄어드는 거는 증발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냄새가 퍼지는 거는 뭐예요? 그죠? 확산이죠? 또 잉크가 퍼지는 것도 확산이죠? 그죠? 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중 젖은 빨래가, 아, 답이 보인다. 젖은 빨래가 마르는 현상과, 이거는 젖은 빨래가 마르는 건 증발이고, 냄새가 퍼지는 건 확산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증발은 절대 아니죠. 증발하고 확산이니까. 분자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두개 다. 그죠? 답은 5번이죠. 답이 보였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분자랑 분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래요. 흔들리지 않게 좀. 자, 분자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나, 둘, 셋, 여섯 개인데요. 세 개만 맞네요. 세 개만 맞네요.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분자의 모양과 크기가 같겠지요. 물질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해도 종류가 달라지진 않죠.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물질은 모양이 같은 분자 모형 사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답은 4번 갑니다. 설탕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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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틀린 것은 이래요. 설탕 덩어리만 보면 달겠죠? 그죠? 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맛봐도 달겠죠? 그죠? 이거는 애기들도 아는 거죠? 그죠? 녹여서 맛봐도 달겠죠? 그죠? 모두 단맛이 나는 건 이거는 아주 당연한 거죠? 그죠? 설탕을 이루는 분자는 단맛을 가지고 있다? 맞겠죠? 그죠? 설탕 덩어리의 분자를 쪼갠다라는 말안 했어요. 덩어리를 쪼개도 달죠? 그죠? 답은 3번. 그죠? 3번. 오른쪽 그림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분자 운동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표면이죠? 그죠? 여기 액체 표면에서 날아간 거예요. 증발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증발이겠죠? 증발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 증발 맞죠?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죠? 낮은 온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죠. 답은 3번이죠.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증발과 확산이죠. 그죠? 염전에서 증발 이용한 거죠. 자,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나요. 알았죠?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을 맞춘 위쪽 시저울의 한쪽 위에다가 아세톤 열방을 떨어뜨렸더니 기울어졌겠지, 무거우니까.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세톤 분자가 가벼워질 일은 절대 없지요. 그죠? 답은 2번 그럼. 시간이 지나면 더 저울은 다시 수평이 되겠지. 그지? 다음 중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이거는 다 아는 거죠. 빨래를 넓게 펼쳐 놓을수록 잘 마르죠. 다 넓게 펼치잖아. 세탁해서 나온 그대로 올려? 아니죠. 그죠? 안 마르니까. 햇빛이 강한 곳에 놓을수록 잘 마르겠죠. 증발 현상인데요. 증발이에요, 증발. 증발 골라봐라. 알콜, 그지? 알콜 마르는 거, 증발하는 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꽃향기가, 이거 확산이죠? 그죠? 이거 확산이에요. 논바닥이 갈라지는 거, 물 날라가서 그러는 거, 증발 맞아요. 그죠? 이슬이, 그지? 마르는 것도 증발 맞아요. 그죠? 맞죠? 설탕이 물에 녹는 거. 녹는 건 녹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러지? 하나는 이 표면에서만 이루어지고요. 하나는 안에서도 나와요. 이걸 뭐라 그러지? 끓음. 이것은 증발. 그죠? 이것은 증발, 저것은 끓음이에요. 옳은 것은 이 말도 안 되지, 그지? 답은 뭘까요? 끓고 있는 찌개 국물이 줄어드는 현상 맞죠? 어항 속에 물이 줄어드는 거는 끓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발하는 거 맞죠? 답은 일단 7번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풀었다고? 그죠? 끓음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증발이 가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자, 8번부터 이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저울이에요. 전자저울 위에 페트리 접시 올려놓고 0점을 조절해요. 그 다음에 향수를 3방울, 4방울 떨어뜨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향수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주로한다? 이건 아니니까 감소라고 쓸게요. 감소한다. 이는 향수 표면에 뭐가? 뭐뭐들이 분자 쓰면 딱 좋겠죠? 분자들이 스스로 뭐를 해요? 운동. 그죠? 운동하여. 운동. 썼니? 공기중으로 이동해서 그래요. 다음 중 확산인데요. 확산인데요. 틀린 것을 두개 걸려요.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은 어저께도 있었죠. 확산이 잘 일어나죠. 어디 있었죠? 여기가 이거 분자 질량이 작을수록 그죠?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조건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빨라요. 그죠? 맞아요? 그건 두 가지고 확산에서는 더 많았죠.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질량하고 온도,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진공성. 그치? 똑같네. 그치?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확산 제일 잘 일어나죠? 맞아. 맞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불지 않아도 일어나죠. 답은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나? 그죠? 분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차 티백을 물에 넣고 흔들지 않아도 차가 우러나는 건 확산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한번 이것들 읽어볼게요.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진공 속에서는 분자 운동을 방해하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확산이 더잘 일어나. 아, 방해하는 물질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죠? 맞죠? 스스로 움직이니까. 똥 냄새가 그냥 슉 하고 가는 거야.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지? 잉크가, 그지? 퍼지기 전과 퍼진 후에요. 물 분자, 잉크 분자가 스스로 움직여요. 그죠? 원시들이 막 움직여요. 잉크가 퍼지는 현상, 스스로 움직이는 거 찾으면 되겠죠? 잉크 분자가 움직이는 거죠.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답은 1번 갑니다. 잉크를 물에 떨어뜨려 저어주지 않아도 잉크 분자랑 물 분자가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해요. 그죠? 충돌도 해요. 그래서 고르게 섞여요. 알았죠? 스스로 움직여서 충돌해서 고르게 섞여요. 그죠? 이 위에 여기죠? 퍼진 후야. 퍼지기 전에는 안 섞였잖아. 그지? 근데 섞인 거 찾아주면 되겠죠? 누가 잘 섞였냐? 이게 제일 잘 섞였네요. 이건, 그지? 맞지? 5번이네요. 잉크가 물에 퍼진 상태에는 물 분자와 잉크 분자가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 다음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이용된 경우이다. 마약탐지견이 짐 속에서 마약 찾고, 동물들은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 물질을 내뿜어서 서로 의사소통도 한대요. 일단은 냄새니까 이거 확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확산에 대해서. 맞죠? 확산이에요. 확산 현상이 아닌 것은 찾는 거죠. 그죠? 냄새가 퍼지고 모기향, 그지? 이것도 냄새가 퍼지는 거고,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내어서 이것도 냄새 나는 거 확산되는 거겠죠. 식초도 확산되지요. 그죠? 마룻바닥 마르는 거는 뭐예요? 중발이죠? 어? 피톤치드? 나 처음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궁금하면 요즘은 피톤치드 이런 거 팔기도 하네요. 그죠? 뭐 효과가 있나 보네요. 응? 쇼핑용어 사전. 나무가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내뿜는 자연 항균물질.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지? 살균성 가지고 있는 거. 사람들이 산림욕을 즐기는 거는 피톤치드. 피톤치드라는 말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살균력의 치드예요. 테르펜이라는 물질이래요. 숲속의 향긋한 냄새. 심리적인 안정감 줘요. 엄청 좋은 거네요. 그죠? 엄청 좋은 살균성? 일단 뭐라고? 피톤이 식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말 뜻을 보면은 치드가 아까 살균력을 살균력이에요. 살균력. 치드라는 말이. 그래서 벌레도 쫓나 봐요. 13번 보도록 하죠. 좋은 거 배웠어요. 온도가 서로 다른 물에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20도 그냥 물. 미지근한 물, 그지? 더 많이 확산됐죠? 왜?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좋을까요?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4번.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빨라져요. 빨리 퍼져나와요. 그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페트리 접시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암모니아 수, 한 방울 떨어뜨렸다. 가운데다가 암모니아 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만들어는 게 뭐지? 산성이니? 염기성이니? 염기성 잘못 찍었어요. 알았죠? 잘못 찍었어요. 자, 소매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맞아요. 소매 색깔은 중심에 가까운 곳부터 바깥쪽으로 변해 가요. 색깔을 변화시킨 것은 암모니아예요. 확산되는 현상을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하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아니죠? 다죠? 그러죠? 암모니아 분자가 운동하여, 그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만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죠?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요.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알았죠? 다음 중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는 온도 일단 높은 거 갑니다. 온도도 높고 어디서? 진공에서. 맞죠? 딱 좋아.
그리고 이 그림은요, 항상 요번 출제할 때 항상 나와요. 출제감 90%. 그죠? 여기 있는 암모니아가 이 새끼 냄새랑 이 새끼 냄새가 막 확산돼가지고 와가지고 만난 거죠? 이 새끼가 더 빨리 온 거죠?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죠? 그러면 유리관 내부에서 확산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그죠? 더 빠르게 확산됐죠? 암모니아 분자가, 그죠? 더 빠르게 움직였죠? 그죠? 유리관 속의 온도를 높이면 이게 더 이쪽으로 가겠지? 이게 더 이쪽으로 오겠지? 그지? 더 빨리 움직일 테니까. 그지? 맞아요? 답은 5번이네요. 뭔지 몰라도. 분자의 질량에 따른 확산의 빠르기를 질량이 아니라 미안해요. 질량 맞죠? 이게 더 가벼우니까 더 빨리 움직인 거죠? 온도를 높이면 흰 연기띠가 진한 암모니아 수 그지? 말을 잘못했네.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지? 염산 묻힌 쪽이지? 그지? 이 틀렸죠? 암모니아 수 쪽이 아니라 염산 쪽이죠? 그죠? 답은 4번이었어요. 말 실수했네요. 그죠? 이거 나온다잉? 응? 나와. 자, 분자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분자는 스스로 운동하는 거 맞고요.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거 맞고요. 증발과 확산은 분자 운동의 증거고요. 답은 이거예요. 알았지요? 빨리 넘어갔어요. 그죠? 여기 볼까? 고체 상태에서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해요. 같은 물질의 분자라도 온도 물질 상태에 따라 분자 운동 속도가 틀려져요. 자, 과학적 사실의 증거가 될수 있는 현상에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뭐, 증발하고 확산 찾는 거죠. 또 아닌 것들 있죠.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는 중력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죠. 뭐 이거랑 상관없죠. 답은 이거 같아요. 냄새가 그죠? 그리고 물감이 증발이죠, 이건? 그지? 말리는 것도 이거 증발이겠죠? 그죠? 수분이 날아가는 거니까. 향기가 날아가죠? 확산이죠? 그죠? 답은 1번이죠? 19번. 한쪽에다가는 에탄올을, 한쪽에다는 물을 떨어뜨려서 수평이 되도록 하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에탄올. 이것은 물. 일단은 에탄올이 우리 상식으로 더 빨리 날아가겠죠? 그죠? 더 빨리 날아가.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겠죠? 그랬다가 얘도 다 날아가겠지, 결국은. B 쪽으로 기울었다가 수평이 된다를 찾으면 되네요. 그게 어딨나요? 여기 뭐 결국 A 쪽으로 기우는 요 대목에서 틀렸네, 그지? B쪽으로, 이거는 A쪽으로 기울었다가 E 여기서도 틀렸네, 그지? 분자 사이의 인력은 물이, 인력이 크니까, 그지? 인력이 작아야지 더 확산이나 증발이 더잘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인력은 물이 더큰거 맞지요. 그죠? 답은 3번이지요. 그거 앞에 어디 있었어? 여기 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작을수록, 그죠? 작을수록.
에탄올이 물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작아서 증발 속도가 빠르다. 이 똑같은 거지 지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여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묻힌 솜을 군데군데 해놨네.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4개나 있네. 암모니아 분자가 공기보다 무거움으로 아래쪽 솜의 색깔이 먼저 변해? 무거움 가만히 있어야지 왜 위로 올라가? 그지? 암모니아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다 빨개지겠지? 맞아요? 시험관을 가열하면 솜의 색깔이 더 빠르게, 온도가 높으면 더 빠르게 되겠지? 진공으로 만들면 색깔 더 빨리 변하겠지? 그지? 암모니아 분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건 좀 이상하지? 그지? 니은 디귿이 확실하죠? 확실하죠? 얘는 절대 탈락이고, 그지? 답은 2번이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